어떻게 생긴 거예요? 한국에 그래 봄당 배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. 온 때도 그때 굽는다 먹고 또 그때 굽는다 먹고 그래. 거친 바다와 싸우고 난 후 어부들이 육지에서 맛보는 꿀맛 같은 첫끼. 그렇게 소머리 곰탕 골목이 생긴 지가 벌써 60여 년입니다.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소머리 곰탕의 소박하면서도 뚝심 깊은 맛이 그대로 느껴집니다. 사나이 가슴이 뜨겁다 한들 이 소머리 곰탕만 할까요? 요즘같이 쌀쌀한 날 먹으면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겠습니다. 춥지, 이때까지. 도시 되면 엄마 나와가 마지노 갈아입고 밥 먹고 정신병원도 넘고 뭐 배가 고파가 안 되고 사람이 첫째 희말아지니까. 그래서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보양식으로 불리는 소머리 곰탕. 여기에 오랜 세월 함께한 소머리 수육은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며 사랑받아왔습니다.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먹으면 보약 부럽지 않는다는데 어떠세요? 맛있다. 차가운 바닷물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온 해녀들에게 따뜻한 곰탕은 음식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겠죠? 근데 지금 뭐 하세요? 토를 갔다. 배틀 토. 네. 넣었다가 뱉었다가 한다고. 아, 네. 불에 올려버리면 고기가 찐득찐득하고 진액이 나와서 맛이 없어요. 이렇게 토름을 하면 고기가 조금 제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지. 네, 이렇게 토렴하는 횟수가 20번이라고 하니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. 그런데 저기 저 노란 건 뭐죠? 노른자예요? 우리 계란 유찬. 우리 10만, 전국에 우리 10만 계란. 아니, 순두부찌개도 아니고 곰탕에 웬 달걀이에요? 그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영양도 보충하면서 국맛도 맛있고 구수하고 그래서 그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그게 전통이 돼버리니까 지금 손님들은 다 이어달라 하지.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던 시절 달걀 하나에 담긴 주인장의 정은 주린배를 달래주기에 충분했답니다.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소머리 곰탕. 깊은 세월의 맛을 더했습니다. 여기에 깍두기가 빠질 수 없겠죠? 뱃속까지 뜨끈해지겠는데요. 감기 기운도 뚝 떨어지고요. 저 맛은 어떠세요? 진짜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던데. 많이 먹었어요. 야 꼬마야, 너 곰탕 맛도 아는구나. 너무 많이. 소머리 곰탕 골목 말고 구경할 곳이 또 없나 궁금한데요. 또 없어요? 토요일에 이럴 날이면 들어가면 대구석을 각지에서 사려면서 막 말도 못해. 이 향상도 이래 돌아보시면 있지 않습니까? 동근 대항으로 되어 되면은 진짜 물의 도시장 포항이 그죠?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처럼 아마 그렇게 되면 될 겁니다. 네? 물의 도시 나폴리? 어떡해요?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인데 물의 도시라 하면 베니스 말씀하신 거죠? 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. 이번에는 동빈 내항으로 떠나봅니다. 연이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포항이 아니라 미항이라고 바꿔 불러야 할 것 같네요. 이야 진짜 이쁘다.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? 이 나룻배 말씀이신가요? 저희도 타도 돼요? 빠지는 건데 진짜. 나 잡으실 잘한데. 야, 벌써 해산물 이것저것 잡아오셨네요. 아니 문어를 머리에 쓰시면 어떡해요? 문어 대나요?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신가 봐요. 옛날 저 안에 물이 완전히 추려봤다고. 제철 정철 생기고 막아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본양대로.
사실 예전에는 평산강과 동빙내항을 잇던 이곳은 포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개발 바람을 타고